최근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또 다른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G워너비.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로듀스 101 시즌2 보컬 선생님으로 출연하여 아이돌 팬들에게도 얼굴이 익숙한 이 남자, 바로 SG워너비의 이석훈인데요. 이석훈의 힘들었던 데뷔 시절부터 로맨틱한 결혼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티가 더 많았다고? 2004년 데뷔하여 2000년대 중후반을 휩쓸었던 그룹 SG워너비. 특히 특유의 소몰이 창법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노래방에 가면 방 여기저기서 소를 모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었죠. 그러나 SG워너비의 이석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 최동아씨가 리더로 있었는데요. 그러나 2008년 최동아씨가 SG워너비를 탈퇴하게 되면서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미 최고의 발라드 그룹이 된 SG워너비였기에 500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뽑힌 가수가 바로 이석훈.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류하게 된 만큼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SG워너비 팬들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목소리에 안티 팬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그 중에서는 기존 곡들의 최동아 파트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많은 파트를 배정받았지만 막상 녹음할 시간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녹음을 하다가 걸려버린 성대결절. 그래서 데뷔 활동인 SG워너비의 5집 활동 때에는 최상의 목 상태로 활동할 수 없었던 것이 안티팬들에게는 더 안 좋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안티들의 공격에 이석훈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라디오에서 결국 눈물을 보이게 되었죠. 멤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멤버들에게 내색하지 않는 모습에 멤버들도 마음속으로 이석훈을 응원해줬어요. 마음을 잡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노래 연습을 했고 뮤지컬도 열심히 하며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데요. 당시 소몰이 창법의 시대가 저물게 되면서 창법도 고쳐서 6집 때부터는 안정적이고 훌륭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어찌되었든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 모두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SG워너비의 이석훈이 되었네요. 역변의 좋은 예! 이 사진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지금은 훈훈한 외모의 이석훈입니다. 학생 시절의 이석훈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10kg씩 찌기 시작하더니 고등학생 때는 무려 100kg가 넘어가는 몸무게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때에도 교회 오빠 같은 순하고 착한 이미지는 있죠. 하지만 이석훈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을 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짝사랑! 100kg가 넘어가던 당시 이석훈은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친구와 하던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저 오빠와 같이 다니면 창피해, 뚱뚱하고 못생겨서. 저 오빠랑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고. 이 말을 들은 이석훈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복싱을 시작했고 그렇게 36kg 이상을 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어찌되었든 그 덕분에 이렇게 훈훈한 과선배 같은 이석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훈훈한 얼굴에 반전 매력 포인트가 또 있죠. 바로 외모와 반전되는 근육질 몸매. 팬들은 이런 몸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는 발라드인데 몸은 완전 헤비메탈. 네, 정말 헤비메탈 맞네요. 네? 유부남이라고요? 이번 역주행으로 이석훈의 훈훈한 외모를 만나게 된 여성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니 이미 임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점이죠. 했어요. 했죠. 아기도 있어요. 29개월. 뭐야? 그러나 이석훈의 결혼 스토리도 이석훈의 노래와 목소리만큼 너무나 로맨틱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이석훈은 설 특집 두근두근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유일한 20대였죠. 하지만 당시 좀 외로웠고 외로움을 달랠 친구가 필요해서 출연하게 되었다는 이석훈. 그러나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서울 선 출신, 그리고 명문 국립 발레단의 프리마돈나 최선아. 이분이 바로 그 상대였죠. 평소 생각하던 이상형과 너무나도 닮아있던 모습이라고 했죠. 중간 선택 그리고 최종 선택까지 모두 서로를 선택해서 두근두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만 이야기했다면 뒷이야기는 없게 되었겠죠. 스튜디오 최종 선택 전에 진심으로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쓴 이석훈은 촬영이 끝나고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이석구는 2013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이어가던 두 사람. 이석구는 군대 안에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주기도 하면서 로맨틱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병장이 된 이석구는 기다려준 연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휴가를 나와 예약한 레지던스에서 꽃길과 로맨틱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며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프로포즈를 했죠. 그러나 전역 후 바로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전역하자마자 바로 준비하던 SG 워너비의 앨범이 예정보다 늦게 나오게 되어 결혼식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부분도 이해해준 이석훈의 연인 최선아는 녹음실에 먹을 것을 챙겨 가져가며 열심히 내조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듬해인 2016년 1월 팬카페에 손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팬들에게는 정말 아쉽지만 SG 워너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유부남이 되었답니다. 확고한 프로의식! 보컬의 왕 김현우가 자주 언급할 정도로 애정하는 제자인 이석훈.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팬들이 김현우와의 공통점을 찾기도 했는데 기본 발성이 탄탄한 스타일과 안경 써야 미남이 되는 안경 미남이라는 점. 하지만 그만큼 보컬 능력이 탄탄한 이석훈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팬들에게는 프로듀스 101 시즌2의 보컬 선생님으로도 알려져 있죠. 착한 이미지로 부드러운 티칭을 해줄 것 같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연습생들에 대한 사이다 지적과 똑부러지는 트레이닝으로 아이돌 팬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이런 인연으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여 나야나 댄스를 춘 적이 있는데 보컬 트레이너가 아닌 댄스 트레이너라 해도 될 정도로 잘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서면 자신의 본래 영역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석훈. 첫 도전하던 당시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석훈의 확고한 프로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하나같이 연습벌레라고 칭찬하는 이석훈. 그러나 이석훈은 부끄러워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프로는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은 이미 연습 때 끝내야 한다. 훌륭한 실력과 함께 이런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다시 역주행하며 예전의 영광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최근 역주행으로 차트를 휩쓰는 SG 워너비 중에서 매력 넘치는 훈훈한 이석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석훈에 대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알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